10개. 이만큼 비울 물건이 나왔고요. 안에는 물건이 보이게끔 세워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침대옆 수납장을 오늘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려는데요. 여기가 지금 물건의 분리가 없이 잡동사니가 마구마구 차 있습니다. 이거는 약상장, 이거는 아이들 목도리, 털모자 같은 거고, 안에 마구잡이로 정돈이 되지 않은 모습이죠. 애들 찰흙놀이 하는 거와 공룡놀이, 공룡 피규어들이 모여 있습니다. 수납장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통기한 거구나. 2016년 재료네. 2016년 재료. 연고통으로 사용하는 서랍이 따로 있어서 제가 가져올게요. 연고나 약 같은 거는 어떻게 버리는지 좀 찾아보고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큰아이가 3살 때부터 가지고 놀던 공룡 피규어인데 아이가 버려도 된다고 허락을 해줘서 비우도록 할게요. 우리 잘 가지고 노는 촬영놀이인데 나무가 너무 더러워서 버릴 거는 버리고, 이거는 굳지 않는 찰흙이거든요. 유토인데 이 덩어리는 아까 전에 약이 들어있던 상자에다가 옮겨 놓으려고요. 이 한번 사용한 지퍼백을 재활용해서 찰흙놀이 도구들을 집어넣을게요. 서랍장 정리가 끝이 났습니다. 서랍장 위에 있던 물건들을 싹 비웠고요. 맨 위에 칸은 요거 상자 하나만 났어요. 이거는 남편이 자주 이용하는 충전기나 이런 것들, 마구잡이로 침대 위에 올려놓는 것들 모아서 넣어놨고, 약 종류, 집에 굴러다니는 여기저기 구비되어 있는 약을 한 곳으로 다 모았습니다. 팩이랑 수팩이랑 우공토 팩 넣어놨고요. 여기 잔뜩 쌓여있는 물티슈 누가 쓰라고 줬는데 이것도 놀 데가 없어서 가방 안에 쑤셔 박혀 있었던 거 여기다가 놓고 틈틈이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두 봉지가 나왔습니다. 밑에를 정리하면서 비울 물건들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이거는 1인용 전기 장판인데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비우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이거는 스테퍼인데 고장 났어요. 그래서 이것도 버릴 거고, 쇼핑백에는 쓰레기들, 그리고 얘는 안방에 있던 스팀 청소기인데 굉장히 무겁고 유선이라 불편해서 잘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근마켓을 이용해서 중고 판매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는 리빙박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바퀴로 이렇게 꺼낼 수 있고, 바퀴 달린 상자라서 꺼내기가 쉽고, 안에는 여행 다닐 때 사용하는 샤워 용품들, 여기는 공구 상자로 이렇게 붓이랑 드릴이 들어있습니다.